광주에서 온 27살 임소윤이고요. 저희 항만공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고향이 광주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기업을 찾다가 여성항만공사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심재욱입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여수광역 항만공사의 발전성과 그리고 제 능력을 공기업에서 발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입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광양이라는 곳이 뭐 말씀대로 Y루트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김한쌤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제가 굉장히 오고 싶었던 기업인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수광역 항만공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해상운송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기업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해상운송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주에서 온 박진아입니다.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실을 알고 저도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싶어서 여수광역 항만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김경원입니다. 저는 순환 근무가 없는 공기업을 찾다가 이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그러한 공기업이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준비를 2년 정도 했는데 NCC는 스터디 위주로 공부를 했고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잡고 나서 혼자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 하면서 학교 다니는 기분으로 필기시험 준비했었습니다. 시험 볼 때 시험 과목이 경영, 경제, 항만법, 항만공사법, 그리고 한국사도 있고 물류학, 국제물류학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경영, 경제를 공부했고 전공이 한국사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로 비교해보자 하면서 시험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가 첫 면접은 아니었고 다른 기업도 면접 봤었는데 여기 여수광역 항만공사 면접 분위기가 유독 편안하게 잘 유도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건가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 준비가 되어 있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듣고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답하면은 너무 준비된 그런 티가 날 것 같아서 약간 고민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던 게 좀 면접관님들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을 우선은 좀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관점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공사는 항만에 종사를 하거나 또 항만을 이용하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나 혹은 또 신사업 건설 계획과 같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분들의 지혜를 좀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이전 회사에서는 주로 결산,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법인 컨설팅을 담당했었는데 주로 여기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결산 관리랑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절차를 확인하고 세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전공은 신문방송학과 전공했고요. 지금은 아직 파트가 정해지지 않은 수습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직무랑 관련이 있다고는 아직은 말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홍보 파트에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항만공사긴 하지만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기업마다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기준들이 더 이제 만족스러운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아, 예. 저희 부서는 항만시설부의 전기통신 신재생 파트입니다. 저희 부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도 만족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은 현재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과장님이나 주인님께서 조금씩 가르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한테 가르쳐준 것을 저는 숙지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마케팅부는 저와 입사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배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요. 그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저도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선배님 세 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은 수습이다 보니까 이렇다 한 큰 업무는 맡지 못하지만 정말 소소하게 많은 부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부에서 맡아서 해보고 싶은 일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수광 항만공사가 해양관광의 이렇게 중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류단지부에 배치받았습니다. 사실 물류단지부에서 하는 업무가 현장에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팀 분위기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달리 팀원분들이 되게 좀 잘 웃으시고 또 말도 많으시고 오히려 좀 에너제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부서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사하고 팀 배치받은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배우단지 입주기업 관리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 카드를 만들면서 배우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했고 또 어떤 그 기업들이 한 일은 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앞으로 물류단지부에 좀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무회계 부로 배치를 받았고요. 저희 부서는 자산 계약 관리 그리고 수익 결산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 분위기는 어디에도 견줄만한 최고로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도 항상 인자하게 알려주시고 다들 경력도 많으셔서 실력도 충분하시고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세무 업무 관련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업무 관련 총괄을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기획조정실에 배치를 받았고요. 기획조정실은 전략기획, 법무예산, 항만위원회 이런 홍보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 동안은 업무를 이렇게 파트를 따로 배정받지 않고 각 파트별로 선배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한 선배님께서 이제까지 올리셨던 공문서를 주시면서 똑같이 따라서 작성을 해봐라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특정한 파트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네, 어딜 가든 감사하게. 네, 저는 울산에서 광양에 왔는데 처음에 올 때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뭐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래도 나가보니 영화관도 있고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꽤 있고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울산이기도 한데 바다가 집 근처에 있어서 마음이 뻥 뚫고 싶을 때는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좀 다르게 광양에서 집을 구하지 않고 순천에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순천에 집을 좀 구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광양으로, 회사가 광양에 있으니까 면접을 보러 광양에 왔는데, 뭔가 제 마지막 남은 20대를 광양에서 보내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다가 이제 옆 동네 순천에, 순천시 동네가 이렇게 많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길래, 순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커피 전문점도 있고, 뭐, 좀만 더 가면은 호수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지금 막연함, 그리고, 있을 게 없고 막 너무 할 게 없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살던 동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경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면서 인턴이나 아니 뭐 계약직 이런 경험도 해보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턴 같은 경험, 뭐 인턴 면접을 많이 봤기 때문에 면접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뭐 취업 공고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응시하시고 그게 다 나중에 꼭 여러분들의 역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다 잘 해주, 여러 가지 경험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저는 면접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 스터디했던 사람들 중에서 같이 합격한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동기가 되니까 정말 회사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스터디도 하시고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다 같이 힘내가지고 함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마도 우리 여수광의 항만공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고 또 경쟁률이 높아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뭔가를 원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좀 더 간절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믿습니다. 파이팅! 응원합니다. 파이팅! 계속하는 항공사 바로 지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